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캘리포니아에서 내 영혼의 잠언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화 문안드립니다. 깊고 영화로우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선교지에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의 치유와 옛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주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쉼이 있고 평안으로 참 안식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나그네 되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첫 찬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찬양, 주의 음성 외에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곳으로 인하여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들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승리할 가망이 없는 전투로 자신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에서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듯이 우리들의 흠들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 안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하려는 마음도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그리 용납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보는 것이나 자신의 기대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것을 쫓으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사랑 증표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그 피가 내 영혼을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으로 이끄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순종의 인생이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연합하시어 나의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속의 모든 비진리와 불신앙을 결박시키시고 계시지요.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고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양 나 죄 중에 헤매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영광을 주셨다. 아담은 본인이 지은 바 되었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혜로웠기에 각 생물에게 알맞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이때 사단이 선악과에 대해 아담을 찔렀을 때 아담은 그릇된 답을 한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고 성경을 따른 신앙이 아닌 자아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에게 알맞은 명칭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내용과 사탄의 본성이 연합되어 사탄의 본질인 자아가 만들어졌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맞대결하듯이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와 계셨을 때에도 나타났다. 타락한 인간은 가짜 하나님이 된 인간의 자아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보기도 싫어하고 착각 속에서 빠져서 본인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다. 사람의 본질은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첫 사람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가인이 옛사람이고 아벨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가인은 아벨을 죽여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 마음대로 살려고 만든 애녹성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다. 죄악이 관영됐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곧 물로써 심판하셨고 그 뒤 또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다. 이어서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무효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셨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불붙는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구경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모세이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중 하나는 모세이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따라서 성경의 반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대부분이고 이 모세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얻은 것은 바로 왕의 성 건축이었고 성 건축 노동을 하면서 끼니를 채운 것이 비참하게도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동안 얻는 전부였다. 이와 같이 마귀들은 사탄 왕국 건설을 위해 모든 인생들을 세계 인류를 총동원해서 사탄의 영광을 위한 세상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명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성 건축을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뿐이다. 수고와 고통뿐이며 세상 건설만을 위해 죽는 날까지 어리석게도 굳고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죽는 날에야 그동안 쏟는 수고와 노고가 다 헛되었고 하루 세 끼 먹는 끼니가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다 죽은 양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명예와 권세, 물질 모두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그때서야 마귀가 임금된 세상 건축하는 데에만 힘쓰고 결국 헐벗고 쫓겨나는 인생인 걸 깨닫게 되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겉보기엔 다르나 결국엔 남는 것 하나 없는 평생 노동의 거칠애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함이고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약에서 성막은 거룩하신 유일하신 왕이 계시는 곳, 회막은 예배드리고 속죄받는 곳, 증거막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나타내는 집이라고도 하는 성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내 몸이 성전이며 성막이며 회막이고 증거막이 되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다.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죄와 고통과 절망뿐이었던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며 지식과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발악하지만 세상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한 마음이 넘쳐 흐르던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됨으로써 연합됨으로써 내가 부족해도 죄인이 되어도 모자라도 못생겨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 것이 되는 영광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성전 건축 때문이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자. 마귀의 노예의 존재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전의 존재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며 영생토록 누리게 되는 존재이다.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승리도 모두 나의 것이며
나를 이렇게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가난해지신 것이다. 인간의 지식, 도덕, 세상의 부유함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 창조자이시며 능력자 되시고 구속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며 나를 통해 재현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떤 세상 고통과 낙심의 문제가 될까? 세상의 것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세상 노예는 언젠가 빼앗기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상도 아무것도 없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내 속에 가짜 사탄이 살고 사탄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해방받고 오직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자.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날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혼자 감당하셔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이끌어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오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니 또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다 표현해야 될지요. 날마다 살아계셔서 인격으로 저희의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입었나이다. 사랑의 주님, 병든 몸과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성령 하나님 영혼육을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굳건하여 어리석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젠 참 자유함과 기쁨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참사랑을 알아가도록 나그네 되신 선교사님들과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마지막 찬양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를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